자, 그럼 계속하겠습니다. 이제 다섯 번째, 약효와 부작용의 출현 시기 및 소멸 시기. 요거 제가 앞에서 잠깐 이야기했었죠. 기본 원리가 약효는 천천히 나타나고, 나타날 때도 천천히 나타나요. 그리고 없어질 때에도 약효는 천천히 없어져요. 그래서 방금도 설명했지만 약효는 또 증상에 따라서도 나타나는 시기가 달라요. 일반적으로 약효는 이제 병원에 처음 약 먹기 시작하면 한 열흘에서 보름 정도 지나면서 약효가 나타나기 시작해요. 그런데 앞장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제일 빨리 나타나는 게 와해 증상에는 빨리 나타나고, 그 다음에 이제 환청, 그 다음에 이제 망상 강박 해서 한 6개월쯤 지나야 이제 약효가 제대로 딱 자리를 잡는 거예요. 그때까지는 서서히 계속 약효가 이제 올라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죠. 그 다음에 그리고 약을 먹을 때도 이렇게 천천히 약효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이고, 약을 딱 끊어도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한 석 달에서 넉 달 정도에 걸쳐서, 내지는 한 6개월간에 걸쳐서 약이 서서히 빠져요. 이렇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부작용은 빨리 나타나고, 얼마나 빨리 나타나느냐, 약 먹으면 한 시간 만에 바로 나타나는 부작용이 있어요. 부작용도 종류에 따라서 이제 시차를 두고 나타나는데, 처음 바로 나타나는 게 몸의 경직, 강직이라 근육이 갑자기 딱 굳어버리는 이런 부작용은 약 먹고 한 시간이면 바로 나타나요. 약을 먹었는데 갑자기 고개가 안 돌아간다. 내 목이 왜 안 돌아가지? 또 환자들한테는 눈동자가 확 뒤집히는 경우도 있어요. 그거 다 초체 외로계 부작용이에요. 목 안 돌아가는 것도 그렇고 눈동자가 확 뒤집어져 올라가서 신자위가 보이는 거죠. 확 뒤집어 올라가는 그런 경우도 있고요. 그러면 이제 보호자도 그렇고 당사자도 그렇고 많이 놀랄 수 있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약을 처방해 줄 때에는 그런 설명을 해주면 좋은데, 약을 먹고 나면 근육계통에 갑자기 몸이 딱 굳는다든지 이런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는데 그건 너무 놀라지 않아도 된다. 그 한 며칠 정도 그러다가 몸 풀린다 이야기하면 되거든요. 이렇게 처음 나타나는 요 근육 경직 요 부작용은 뭐 며칠, 길어야 한 일주일, 열흘 되면 지나가요. 그러니까 그런데 그 다음에 이제 그 부작용이 지나고 나면 그 다음에 다른 부작용이 또 오죠. 이제 손이 떨리기 시작한다든지 이런 종류의 부작용이 다음에 또 오고요. 이렇게 해서 이제 차차차차 여러 종류의 아까 추체 외로계 부작용들이 있고 여러 종류가 번갈아가면서 나타나거든요. 근데 아무튼 부작용은 먹으면 빠르면 한 시간 만에 나타나고 하루면 바로 나타나요. 다음날 되면 바로 부작용이 나타나고, 그 다음에 약 먹다가 약 딱 끊으면 벌써 오늘 약 먹다가 하루만 약 끊어도 몸의 컨디션이 좀 괜찮고, 이틀, 3일, 한 일주일만 딱 약 끊어버리면 바로 몸이 날아갈 듯 편안해지죠. 부작용이 며칠이면 부작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래 되다 보니까 보세요. 처음에는 이제 입원 시켜놔놓고 대체로 치료하니까 그렇지만, 입원 안 시켜놓고 치료한다라고 하면 가족이 더 좀 이상하겠죠. 왜냐하면 약을 먹었는데 애가 뭐 좋아지는 건 없고, 예를 들어 환청이 있어서 약을 먹었다, 애가 망상이 있어서 막 엉뚱한 소리에서 약을 먹었다, 또는 다른 어떤 와해 증상을 보여서 약을 먹었다라고 할 때에도 처음 약 먹고 한 며칠은 봤더니 약 먹고 좋아지는 건 아무것도 없는 것 같고, 약 먹었더니 애가 몸만 굳어가지고 몸이 못 움직인다든지, 아니면 갑자기 며칠 한 뭐 일주일 열흘 지났더니 그때 손을 덜덜덜 떨기 시작한다든지, 뭐 또는 입을 못 다물어가지고 입에 침이 막 질질 흘러내린다든지 뭐 이런 모습들을 보인다. 또 그 다음에 조금 더 지나가면 몸이 뻣뻣해가지고 표정도 없고 몸이 뻣뻣해진다든지 뭐 이런 종류의 부작용들만 보이고, 도대체 약효는 잘 모르겠고 이래 되면은 가족들이 이게, 그래서 흔히 이 시기에 병원에 처음 입원시켰다가 퇴원시키고 나서 애가 보이는 막 부작용들, 한 퇴원시킬 무렵쯤 보통 한 달 내지 두 달 정도 입원했다가 퇴원하면
무렵에 애들이 많이 보이는 부작용이 점좌불능증이거든요. 점좌, 똑바른 자세로 앉아있다 하는 거, 점좌를 못한다는 거예요. 점좌불능증. 애들이 못 앉아있고 잠시 이야기를 나눌 때는 못 앉아있고 입담으로 벌떡 일어나고 왔다 갔다 하고, 좀 앉아있어라 해도 또 벌떡 일어나 왔다 갔다 하고, 이렇게 애들이 계속 못 앉아있거든요. 뭐 벌떡 일어나는 게 자기 일어나려고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자기도 모르게 벌떡 일어나줘요. 근육이 딱 뭉치기 때문에. 자기도 모르게 이제 근육, 자기도 모르게 계속 움직여. 가만히 있으면 다리 덜덜덜덜 떨고, 뭐 좀 앉아있으라 하면 막 몸을 막 좌우로 막 비비꽈요. 못 앉아있는 거예요. 요런 게 점좌불능증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모습들을 심하게 보인다든지 하게 되면은 부모가 볼 때 이 약이, 이거 이 약 먹고 아가 오히려 더 안 좋아지는 거 아닌가? 이 약 이거 계속 먹이다가는 뭐 큰일 나는 거 아닌가? 부모들이 이렇게 착각하시는 부모들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부모가 들어서 약 먹지 마라 하고 약 못 먹게 하는 경우들이 생겨요. 그렇게 처음에 약물 부작용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에 오해가 생겨가지고 정신과 약을 안 먹이는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본인 자신도 그래서 안 먹으려 하는 경우가 있고 이제 그렇다라는 거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건 해도 원리를 잘 몰라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렇게 부작용은 심하게 보이는데 약효는 천천히 나타나니까 뭐 약 먹고 좋아지는 거는 못 느끼겠는 거죠. 한 몇 달이 그럴 수 있어요. 한 서너 달까지 또 부작용만 심한 것 같고 약이 별로 효과는 없는 것 같고, 근데 이제 서너 달 지나고 나서 네다섯 달, 대여섯 달 돼야 이제 부작용은 차차 줄어들고 그때부터 아 약을 먹더니 아가 이제 조금 아가 뭐가 좀 차분해진 것 같다, 이제 안정이 되는 것 같다 이런 느낌이 이제 드는 거죠. 그래서 처음 약 먹을 때 그렇고 아까 이야기했듯이 약 끊으면 또 마찬가지로 부작용은 금방 없어지니까 뭐 금방 병이 다 난 것처럼 착각하죠. 약효는 그대로 남아있고 하니까 이렇게 이제 오해할 수 있는 소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런 것이, 그 다음에 이제 적정 유지 용량의 범위 하는 게 있어요. 요거는 뭐냐, 활성기 때는 활성기 때로 적정 유지 용량이라는 게 있고, 안정기 때, 회복기 때는 회복기 때대로 적정 유지 용량. 적정 유지 용량이 뭐냐면 약의 약효가 작용하는 게 이렇게 U자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 거꾸로 된 U자 커브. 그래서 가운데가 약효가 제일 잘 듣는다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 약의 용량이 너무 적어도 약이 안 듣는 거예요. 약의 용량이 너무 적게 먹으면 약을 안 먹은 것 같다 하는 거죠. 그 다음에 그래서 약의 용량이 일정 용량이 될 때까지 점점 약효가 올라가다가 또 일정 용량을 넘어서면 무조건 많이 먹는다고 약효가 두 봉 먹으면 두 배로 좋아지고 세 봉 먹으면 세 배로 좋아지는 게 아니에요. 약은 더 먹으면 오히려 그때부터는 약효가 떨어져요. 오히려. 근데 이 원리를 모르다 보니까 어떤 경우가 있냐면 우리 당사자들 중에는 약 처방받아서 지가 하루에 두 봉, 세 봉씩 먹는 애들도 있어요. 빨리 병 낫고 싶어서. 그런 경우가 있는데 이건 그 원리를 몰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처방해준 약을 한꺼번에 두 봉 먹는다고 효과가 두 배 나는 거 아니에요. 오히려 이게 약의 양을 너무 많이 먹으면 그때부터는 약효가 떨어져요. 그래서 일정량 이상은 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일정량 이상은 쓰면 약 안 먹은 거하고 부작용만 억수로 되지 약효는 없기 때문에 약 안 먹은 거하고 같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적정 범위 안에서 약을 처방해야 된다. 활성기 때는 약을 조금 세게 먹어야 되고, 활성기 때는 적정 유지 용량의 범위가 조금 더 높고, 그 다음에 이제 안정기 회복기 때 가면은 용량이 그보다 더 줄어요. 그래서 활성기 때 먹는 양의 예를 들어 절반 정도를 먹어야 된다든지 용량을 더 적게 먹어야 돼요. 그게 적정 유지 용량이에요. 그리고 적정 유지 용량이라는 개념이 있고 그 다음 최저 유지 용량이라는 개념도 있다 했잖아요. 그 선 이하로 먹으면 그때부터는 효과가 없다 하는 선. 그래서 약을 더 이상 낮출 수 없는 선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개념이 있습니다. 그 안에서 먹어야 됩니다. 요새는 좋아서 이제는 약도 인터넷으로 검색하면 다 나와요. 약도 적정 유지 용량의 범위가 얼마인지, 활성기 때 적정 유지 용량은 몇 밀리그램에서 몇 밀리그램 하고 정보가 요새는 다 나와요. 그러니까 제가 하는 이야기가 우리 가족도 그렇고 당사자도 그렇고 약에 대해서 인터넷으로 검색하시라 하는 거예요. 그래 지금 먹고 있는 약이 어떤 증상에 효과가 있는 약인지, 부작용은 어떤 것인지, 적정 유지 용량의 범위는 어떻게 되는 것인지, 이거 인터넷 검색하면 요새는 다 확인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를 알고 있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시기에 따라서 약이 이제 계속 변해 가잖아요. 그런 것들도 약에 대해서는 잘 메모를 해 두시는 게 좋습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을 어떤 약을 몇 밀리그램 처방받던 시기에는 얘 모습이 어땠는가, 어떤 증상은 있는데 증상은 어떤 게 있고 부작용은 어떤 게 있고 어떤 게 있고 이렇게 이런 기록들을 쭉 꾸준히 남겨 가시면 세월이 많이 지나서 이렇게 이런 수가 있거든요. 이게 약이라고 하는 게 참 희한해서 한 7, 8년 경우에 따라 한 10년 자기한테 이제 자기한테 맞는 약을 찾았어요. 처음에 이제 자기한테 맞는 약 찾을 때까지가 처음에 한 몇 달 또는 1, 2년 좀 고생스러워요. 이게 약이라고 하는 게 사람마다 일률적이질 않아요. 똑같은 약도 들어가는데 잘 듣는 사람이 있고 잘 안 듣는 사람이 있고 이래요. 그래서 약의 종류에 따라서 자기한테 맞는 약이 있다는 거예요. 자기한테 맞는 약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약효는 좋고 부작용은 적은 게 이게 자기한테 제일 잘 맞는 약인 거죠. 그런 약을 찾기까지 시간이 좀 걸려요. 이게 운이 좋아서 한 번에 대번에 처음 먹었던 약이 대번에 뭐 약효는 좋고 부작용 별로 없어서 약 바꿀 필요가 없는 경우는 이게 운이 좋은 거고 그 다음에 그게 써봤더니 안 맞아서 약을 이 종류로 바꿨다가 저 종류로 바꿨다가 이렇게 처음에 치료 과정에 한 1, 2년 동안에 그 고생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게 고생해서 드디어 약을 찾았어요. 그럼 이 찾은 약을 이후로 뭐 5, 6년, 7, 8년 나가서 10년 꾸준히 먹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약이 잘 듣던 약이 예를 들어 한 10년 세월쯤 먹었더니 어느 날 안 듣는 거예요. 아가 다른 아무 스트레스 요인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도 아가 재발하는 거예요.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아까 내성이 없습니다. 이 약은 내성이 없습니다 했지만 아마 그렇게 보자면 내성이 있는 모양이죠. 더 이상 그 약은 용량을 높여도 안 돼요. 이제 우리가 흔히 쓰는 전략이 그렇잖아요. 약이 잘 안 들으면 그 다음에 용량을 일단 높인단 말이에요. 용량을 높여봐도 여전히 안 들어요. 그 약은 안 듣는 거예요. 그러면 어쩔 수 없이 뒤늦게 세월이 지나서 그 약을 못 쓰고 그 약은 안 쓰고 딴 약으로 바꿔요. 딴 약으로 바꿔서 이제 그럼 또 약 찾는다고 또 한동안 좀 고생하겠죠. 딴 약으로 바꿔서 맞는 약을 찾아서 또 꾸준히 먹어요. 또 꾸준히 먹는데 먹다가 보면 또 이 약이 안 듣는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럴 때 희한하게도 과거에 먹었다가 잘 들었던 약은 나중에도 먹으면 또 잘 들을 가능성이 있어요. 옛날에 먹다가 안 들어서 그 약 버리고 딴 약을 한동안 또 먹었는데 이 약이 안 듣는다. 그때는 옛날에 그 옛날에 먹었던 약을 다시 먹으면 다시 좋아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래서 아무튼 이렇게 중간중간에 약을 한번 찾았다 하더라도 세월이 지나면서 중간중간에 어떤 이유론가 약을 새로 찾아야 되는 경우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약을 이렇게 새로 찾아야 되는 경우에는 과거에 쭉 먹었던 이 약의 역사를 잘 기록해두고 정리해두면 그런 자료를 의사한테 준다든지 하면 의사가 보고 약 선택하기가 수월하겠죠. 아, 어떤 약은 먹었더니 이런 부작용이 나네. 어떤 약은 먹었더니 어떻고, 어떤 약 먹을 때가 상태가 좋고, 이게 쭉 보면은 의사가 판단하기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약에 대해서 그렇게 약의 이력을 정리를 해 가시는 게 좋은 방법입니다. 정리를 해 두시는 게 좋은 방법입니다. 하는 거예요. 자, 아무튼, 적정 유지 용량의 범위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약은 그 범위 안에서 드셔야 됩니다. 일반적으로 권할 수 있는 건 제가 볼 때는 우리나라가 약을 세게 써요. 미국이나 유럽에 비해서 우리나라가. 그러니까 그게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약 이외에 다른 대안이 별로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약물 치료만이 아니라 반드시 해줘야 되는 게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정보 제공. 지금처럼 당사자도 교육을 시켜야 되고 부모도 교육을 시켜야 되고 이렇게 정보 제공을 해줘야 되고 그 다음에 부모가 바뀔 수 있도록 부모가 좀 더 당사자에게 안정적인 생활 환경을 제공하고 좀 더 잘 뒷받침할 수 있게 부모를 바꿔내야 되는 작업도 있거든요. 그래서 적정 유지 용량의 범위 이야기인데 때로는 적정 유지 용량을 넘어서 더 많이 쓰는 경우도 흔해요.
왜냐하면 이게 결국은 약 이외의 다른 대안이 없기 때문에 가족들 교육도 안 시켜놨죠. 환자 교육도 안 시켜놨죠. 심리 상담해 주는 데도 없죠. 재활센터도 뭐 마땅한 데가 없는 경우들이 있고 있긴 있지만 본인이 안 갈라 하고 필요한 프로그램이 제대로 안 되는 경우도 있고 해서 그런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약만 가지고 할라 하다 보니까 이게 약이 자꾸 세지는 거예요. 왜 그게 아니라 약은 적정 유지 용량의 범위 안에서 써야 되고 적정 유지 용량의 범위 안에서도 가능하면 적게 쓰는 게 좋죠. 하나라도 적게 쓰는 게 좋아요. 약이라고 하니까 우리가 아무리 인체에 무해합니다 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장기간 10년 세월, 20년 세월, 30년 세월을 먹어야 된다라고 할 때에는 영양제가 아닌 다음에는 비타민이 아닌 다음에는 가능하면 약은 한 알이라도 적게 먹는 게 좋은 방법이에요. 조금이라도 적게 먹을 수 있는 적게 먹는 게 좋은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어찌됐거나 약을 줄여나가려고 노력을 하셔야 되고 약을 줄여나가려고 하다가 보면은 무슨 말이냐면 환자가 스스로가 자기 증상을 다뤄내는 힘이 커지면 커질수록 약은 줄여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환자가 자기 증상을 다뤄낼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증상이 올라온다 해서 증상이 휘둘리는 게 아니라 증상이 올라올 때 내가 증상을 내 스스로가 적절히 가라앉힐 수 있는 약의 힘이나 주변 사람의 도움이 아니라 내 스스로가 증상을 가라앉힐 줄 아는 그 노하우를 스스로가 터득하고 개발해야 된다. 개발하고 그걸 내가 장착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약의 용량은 줄여갈 수 있습니다. 그 이야기. 조금만 쉬겠습니다.